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슬 대표입니다. 오늘은 전단지와 홍보용 물티슈를 제작업체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제가 전단지는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용으로 43장이 필요해서 프린트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배포용으로 많이 필요해서 4,000장을 인쇄업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최저가 인쇄를 위해서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도 있지만 황인규 대표님의 하늘 프린팅에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황 대표님은 인쇄 전문가로 저처럼 초보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사무실 위치도 제가 타겟하는 엑스루 타워 아파트 상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여러 조언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티슈 제작의 경우 이 업체의 물티슈 퀄리티가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저는 10장이 들어있는 물티슈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너무 얇아서 한 장을 뽑으면 다 뽑히는 경우가 많은데 하늘 프린팅의 물티슈는 10장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퀄리티도 상당히 좋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가 내 가게에 이 딜리 전단지와 홍보용 물티슈를 비치해 놓고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그 가게마다의 주인들이 이것을 허용을 해줄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홍보용 물티슈를 비치하면은 금방 동이 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물티슈에 스티커를 붙여서 가게에 비치해놓고 쓸수 있도록 하면은 그 홍보 효과도 더 오래 가고 또 가게 주인들도 이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대표님께서는 지역의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업체를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업체의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대표님 본인께서 직접 호프집을 운영하신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식자재 잠그기가 너무나 귀찮고 힘드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아이템을 다듬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딜리 전단지 4,000장과 물티슈 1,000개를 주문을 했고, 금액은 전단지 4,000장 12만원, 물티슈 1,000개 15만원,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